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그룹사로서 핵심 계열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이제 유명 패션 브랜드 등을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직수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여성복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이제 기획,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르마니나 셀리느 그리고 클로에, 디젤 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저가 라인 등에는 이제 갭이나 어그, 폴스미스 등 여러 가지 유통하는 주요 브랜드들이 다수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이나 이제 오프라인 관련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지 못한 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상황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면서 주가가 이제 액분 이후에 6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화장품 대장주로서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가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매출 비중이 코스메틱 사업 부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도 실적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다각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션, 뷰티, 리빙,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사각 편대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확대가 되고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매출에 대한 한쪽에 치중된 게 아니라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가 분산이 되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2월 이후부터 특징적인 상황들이 수급 동향을 보았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주 이상 순매도를 좀 보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58만 5천 주가량의 순매수를 누적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 때에서 지속적으로 눌려주면서 대내적인 악재를 보여줄 때 그때 저점 매수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4월 수출입 지표를 봤을 때 안 좋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6월달이 2분기입니다. 2분기 경기에 대한 쇼크 우려감이 존재를 했고요.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줄어든 상황이고 리오프닝과 그리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더욱더 볼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화장품 관련한 사업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이 당시에 이제 주도주 테마격으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내적인 악재 속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였지만 지금은 진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한 상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불안정한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분 이후에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3만 7천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